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건생구팽, 김 여사를 살리더니 국민의힘이 컷오프를 했다. 김 여사 방탄 공천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부인 김혜경 씨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공천은 건생구팽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빗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 현역 의원들을 많이 교체한 국민의힘 공천을 비꼰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뭐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제 아내는 7만 몇천은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민주당 검찰탄압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엔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검사와 수사관들까지 포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농단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총선일까지 김건희 여사 이슈는 계속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